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정의망 담당하는 전유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국제유가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원유시장의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되고 있던 와중에 지정학 갈등까지 겹치면서 유가는 14년 이후 WTI뿐만 아니라 두바이 브렌트 모두 100불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오펙의 감산 정책이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팬덤 이후에 산업 활동이나 이동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원유 수요는 이제 회복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러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같이 터지면서 유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장중에 130불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사실 러시아는 글로벌 원유 생산량에서 12%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이고, 천연가스의 경우도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정도의 비중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최근 에너지 가격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사실은 미국이랑 유럽은 이제는 이 카드까지 좀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유럽에서는 러시아 7개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고요.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한 논의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8일 오늘 이제 외신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원유 금수 법안 추진을 오늘 이제 할 예정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제는 정치적인 개입이 굉장히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어느 정도 예측의 영역은 좀 넘어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상단, 그리고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보면 미국과 달리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러시아 역시 제재를 계속 가할 경우엔 노드 스트림 1의 파이프라인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출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또 이제 원유 시장에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뉴스들도 이제는 다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현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오버슈팅하기보다는 지정학 갈등 해소되기 전까지 지금의 120불, 110불 레벨에서 강세가 좀 유지되는 모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더딘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도 유가의 상단을 좀 지지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E&P 업체들 다수의 BEP 레벨은 한 40불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가 100불이 넘어가는 상황이면 충분히 수익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원유 리그스도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생산량도 다시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이제 추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나 리그스는 여전히 더딘 모습입니다. 이거에 대한 배경을 조금 고민해 보면 2014년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됐었고요. 그러면서 영업현금 흐름도 이제 급락했었고, 부채 비율도 이제 역순으로 되어 있는데, 부채 비율은 오히려 계속 올라오는 등, 이렇게 재무 구조가 조금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P 업체들은 평균 캐펙스 레벨을 이제 확연하게 낮췄고요. 당연히 재무 구조가 나빠지면서 투자를 줄였으니 지금의 생산여력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사실 미국도 탄소 감축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생산량을 늘리기에는 E&P 업체들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가가 100불 정도 되는 이 레벨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존재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들 때문에 코노코필립스 같은 주요 E&P 업체들은 당장의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질적 성장을 하고 이익 실현을 개선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뭐 배당 확대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제 과거처럼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유가를 떨어뜨려 줄 가능성도 사실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어느 정도 높은 레벨에 좀 지속되는 그림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드린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